이번 시간에 건축법부터 해 나가십니다. 176페이지 건축법 보시면 제2절 건축법의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우선 적용 대상물과 관련되어 양가 1번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념만 잠깐 보고 지나가십니다.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작물 중에 지붕을 갖추게 되면 건축물이고 지붕 없다고 하면 공작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손가락 표시 있는데 건축법이 배제되는 건축물로서 다섯 가지를 확인해 놓습니다. 우선 2번 보시게 되면 철도나 궤도, 선로 부지에 있는 시설로서 운전 보안 시설 등이 있습니다. 여기 철도, 궤도, 선로 부지는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가 아닙니다. 그곳에 지붕 갖춘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건축법 적용 대상이 못 됩니다. 3번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은 톨게이트를 말하는데 대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도로 한가운데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5번 하천구역 내 수문 조작실은 흔히 고수부지라는 곳에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서 대지에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는 토지에 대한 기본 정착성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여 건축법을 배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4번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간이 창고 동그라미 놓습니다. 여기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공사 현장에 현장 사무실 등으로도 사용하고 있는데 오직 간이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건축법령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로 속에 공장 용도란 말과 이동 쉬운 것이란 말 확인하시면서 토지에 대한 기본 정착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1번 지정문화재와 가정문화재는 최근 목포에 누가 투자하신 사람이 계십니다. 176페이지에 건축법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정문화재나 가정문화재는 지사서 있는 문제로 파악해 주시고 비록 지붕이 있고 정착성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건축법을 배제하게 되는데 이 문화재가 만들어지게 되면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 소유자가 철거 신고하고 건축법에 따라 없애버려 토지의 가치를 회복하는 시도를 할 수 있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 문화재 보호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딱 기억해 주실 것은 철도, 궤도, 선로 부지에 오송역이나 서울역이라고 하는 역사 건물이 있는데 그 역사 건물을 법에서는 철도시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철도시설은 건축법 적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내게 된다고 하면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 것 중에 틀린 것 찾으라고 하면 대표적인 것이 철도시설이 될 겁니다. 철도시설은 건축법 적용 대상이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보시면 뭐 첫 번째 줄에 철도시설, 철도역사 얘들은 건축법 적용 대상이다. 그 정도만 눈에 익혀놓습니다. 부속 건축물은 그냥 지나가시고 고층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묶어놓습니다. 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의 것을 말한다. 3층 동그라미 120m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최근 화재 발생 시에 이 고층 건축물에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처하기 위해 고층 건축물을 따로 분류하여 화재와 관련된 다양한 안전시설을 만들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와 관련된 안전을 대비하기 위해 고층 건축물에 관한 개념을 정해놨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이 고층 건축물을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로 세분하게 되는데 고층 건축물 중에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의 것은 초고층 건축물입니다. 가운데 곱하기 4하면 30 곱하기 4하면 120, 50 곱하기 4하면 200 나옵니다. 층의 구분이 없는 건축물의 경우는
4m를 한 계층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곱하기 4하면 높이가 나온다라는 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준초 고층 건축물은 법률 요구상 특정 단 앞에 준이란 말 붙여주게 되면 뒤에 나오는 단어를 부정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고층 건축물이지만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준초 고층 건축물이라 한다. 그렇게 반응습니다. 대지에 대해서는 제끼십니다. 그리고 한 장 능기십니다. 박스 바로 밑에 리모델링이라는 말 찾으셨죠? 건축물의 노화를 억제하기 위한 대수선, 대수선 주춤으시고 줄쳐져 있습니다. 증축, 그리고 개축, 개축 동그라미 없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법을 개정해서 리모델링 개념에 개축을 추가했습니다. 다만 리모델링은 건축법과 주택법에 각각 다루어지게 되는데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대수선하거나 증축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 하지만 건축법에서는 이 두 가지 개념 외에 개축이 추가된다라는 것만 확인해 주시고 만약 재축까지 리모델링이라 표현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대수선, 증축, 개축 이 세 가지가 건축법상 리모델링으로 파악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설치 대상, 경계벽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소음 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 설치 대상, 층간 바닥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다 보면 층간 소음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층간 소음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경계벽과 바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경계벽 설치와 관련되어서는 과거 우리 기출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잠을 자는 용도의 건축물이라고 하면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설치 대상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의 가구 간의 경계벽과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택의 각 세대 간의 경계벽 그리고 기숙사의 침실 간의 경계벽 그래서 2번, 3번 묶어 놓으시면 얘가 주택입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주택은 광의 단독택과 넓은 의미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설치 대상은 공동주택에는 전부 적용되고 광의 단독택에는 협의 단독택과 다중주택 그리고 다가구주택 공간을 광의 단독택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독택과 공간의 경우에는 한 가정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만약 단독택 2층짜리인데 자재분의 방에서 소음이 심하게 발생하게 되면 야단 한번 치면 상황 정리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중주택의 경우에는 하숙집을 다중주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만약 하수행이 소음을 야기하게 된다면 방 빼란 말로 상황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독택과 다중택 그리고 공간을 제외한 다가구택과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러한 형태가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설치 대상으로 기억해 주시는데 만약 시험에 다중주택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소음 방지와 관련된 경계벽 설치 대상에서 빠져있다라는 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저 다중택은 뭐하는 주거 형태이다? 하숙집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소음 야기하게 되면 방빼란 말로 상황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의 병실 이번 환자들이 잠자야 되고 그리고 교실 여기 사실 교실에서 학생들도 잠을 자겠지만 이 교실이 서로 붙어 있을 때 옆에 강의실에서 수업하는 목소리가 들리게 된다고 하면
또 수업에 집중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잠자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객실 그리고 다중생활시설의 호실관 다중생활시설은 고시원에 해당됩니다. 노인복지주택은 만 55세일 때 아파트 형태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노인복지주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얘도 입지만 좋으면 프리미엄이 좀 붙습니다. 그리고 8번입니다. 노인 요양시설이라 하면 어차피 잠자는 곳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서 잠자는 용도일 때는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설치 대상이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이제 소음 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 설치 대상인데 만약 시험에 내게 되면 이걸 내게 될 겁니다. 우선 1번 다가주택과 공동주택 그러면 우리가 앞서 보셨던 광해 단독택에 포함되는 협의 단독택과 다중택 공간은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 설치 대상 아닙니다. 특히 하숙집에 해당되는 다중택과 관련되어 학생이 소음을 야기하게 된다고 하면 방패란 말로 상황 정리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여기 단독택과 공간은 한 가정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소음과 관련된 충분한 대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중주택은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 설치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피셀도 사람 사는 곳이죠. 다중생활시설도 고시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똑같습니다. 다중생활시설. 그래서 지금 다섯 가지 사항 중에 4번, 5번은 다중생활시설로 끝난다는 점 확인하시면서 아마 얘가 시험에 내게 된다고 하면 다중주택을 시험에 내게 될 겁니다. 다중주택은 소음방지, 층간 소음방지 적용 대상이 못 된다라는 것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다중생활시설의 종류 구분과 관련되어서는 작년에 시험에 냈기 때문에 올해 나올 일은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 교재에 좀 반영되지 않은 게 있는데 다중이용건축물과 비교되는 개념으로서 준다중이용건축물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는 지진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데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지진 발생 시에 건물 밖으로 사람들을 신속하게 대피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지와 관련된 매뉴얼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적용 대상이 다중이용건축물과 준다중이용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우선 다중이용건축물과 관련되어 교재 보시니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모두 다중이용건축물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건물을 뭐라 한다? 다중이용건축물입니다. 그리고 바닥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종은 판문속이라고 해서 여섯 가지 용도를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1번 보시면 동물원 식물원을 제외한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에 여객용시설, 의료시설 중에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에 관광숙박시설 이 여섯 가지 종류로서 바닥면적합 5천 이상은 다중이용건축물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낼 일은 없지만 준다중이용건축물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보실 것이 종교시설과 종합병원, 운수시설. 여기 운수시설은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인천국제공항을 말하게 됩니다. 오송역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관광숙박시설, 우궁화 5개짜리 호텔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관광숙박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문화집회시설에는 동물원과 식물원을 다중이용건축물 범위에서
재배시키는데 여기 동물은 식물원이라고 하면 24시간 상수하는 것은 사람입니까? 동물입니까? 동물이기 때문에 대충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최근 학교는 더울 때 시원하고 추울 때 따뜻한 곳인데 한 20년 전에 학교라고 하면 더울 때 덥고 추울 때 더 춥고 그러면 저 학교는 잘 만들었겠습니까? 대충 만들었겠습니까? 대충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건축법은 건축물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에 관한 사항들을 공부하시는데 이 건축물은 국토계획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환경입니다. 건물만 만들 것이 아니라 이 건물에 공급될 수 있는 전기, 수도, 도로 등의 충분한 기반들이 갖춰지는지 이걸 신경 쓰는 것이 국토계획법의 제정 목적이고 지금 우리가 건축법에서도 이 건축물을 바라보고 있는데 건축법상 건물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안전이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서는 이 동물원이나 식물원, 학교와 관련되어서는 다양한 안전상의 기준을 대폭 완화시켜놓고 있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다양한 안전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 오지선다에 이러한 세 가지 중에 하나 나온다면 아무 생각 없이 찍으십시오.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잘 건축한다, 대충 짓는다. 대충 짓는다 생각하시고 각종 안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표적인 건축물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판문석이란 말 보셨는데 이 판문석과 이름이 똑같은 탤런트 계십니다. 안문숙입니다. 그분이 자주 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오는 판문석 기억하시면서 바닥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죄다 다중 이용 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준다중용건축물 개념이 있는데 여기 준다중용건축물은 바닥면적합 1000제곱미터 이상의 12개 용도의 건축물을 준다중이용건축물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종종 우는 판문속 6가지 그대로 바닥면적합 1000제곱미터 이상 5000 미만일 때는 준다중이용건축물이고 종합병원이 바닥면적 합 5000 이상일 때는 다중이용건축물이지만 1000제곱미터라고 하면 준다중이용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섯 가지 외 위관장교 노동이란 말을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유락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그리고 운동 시설. 이 여섯 가지 용도로서 바닥 면적합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준다중 이용 건축물인데, 우리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게 되면 주인공이 대위입니다. 그 대위를 우리는 위관 장교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 주어 눈물 흘린 분도 계셨나 봅니다. 그래서, 노가다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다 생각해 주시면서 위관장교 노동 이 여섯 가지라고 하면 천 이상인 때 준다중 이용 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잠깐 파악하실 게 있습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위락설이 있는데 이 위락설이 바닥면적합 8000제곱미터라고 하면 얘는 다중 이용 건축물이다? 준다중 이용 건축물이다. 얘는 준다중이용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관장교 노동은 천 이상이면 만점타를 치라도 준다중이용건축물인 반면 종종 오는 판문숙, 종합병원은 천 이상, 5천 미만일 때는 준다중이용건축물, 5천 이상일 때는 다중이용건축물이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이 위락설이 만약 16층 짜리라고 하면 그때는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용도 관계없이 모두 다중이용 건축물이 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16층이라는 말 보게 되면 죄다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거기까지만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얘가 작년에 시험에 출제되었기 때문에 그 주변 부분으로 준다중용불의 출제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한번 살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주요 구조부란 말이 있습니다. 여기 주요 구조부는 건축물의 뼈대, 골격을 형성하는 것을 주요 구조부라 하고 내력벽, 우리 집에 거주하시면서 벽에 못질할 때 못이 튕기는 벽이 있을 겁니다. 그게 내력벽입니다. 이 내력벽은 수직 구조로서 기둥과 똑같은 역할하는 벽을 내력벽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기둥 지금도 보실 수 있고 지금 우리가 6층 바닥 밟고 있습니다. 이 바닥을 대충 만들었다가는 붕괴되었을 때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구조부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우리 대들보라는 개념 들어본 적 있으시죠? 뭐가 대들보 역할 하는 겁니다. 지붕틀, 주계단 이러한 것들을 중요한 구조라 해서 주요 구조부인 반면 한 줄 밑에 최하층 바닥이라는 말 찾았습니다. 최하층 바닥은 제외한다.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가 아닙니다. 최하층 바닥 바로 밑은 땅이기 때문에 바닥이 주저앉을 일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적어놓습니다. 2년 전에 건축법을 개정하여 부속 구조물의 개념을 새로 신설한 바 있습니다. 여기 부속 구조물은 환기시설물과 환기구가 같은 말인데 얘를 부속구조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건물 옥상이나 아파트 옥상에는 바람 불면 뺑뺑 돌아가는 환기설비가 갖춰져 있는데 이 환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을 환기시설물 또는 환기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환기구는 주요 구조부 아닙니다. 환기구는 부속 구조물에 해당된다라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아마 시험에 내게 된다고 하면 종전에 주요 구조 아닌 거 찾으라고 했을 때 가장 만만한 게 사익기둥이나 최하층 바닥이었는데 앞으로 환기시설물이나 환기구라는 말 보게 되면 얘도 주요 구조부가 아니라는 것만 잡아 놓습니다. 실내 건축에 대해서는 제끼십니다. 거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양가 1번 건축입니다. 나대지에 새로 건물 축조하는 것을 신축이라고 하고 1층을 2층 만드는 것을 증축이라 하며 종종과 같은 범위 내 다시 축조하는 것을 개축, 재축이라는데 개축과 관련되어서는 반드시 철거란 말이 나와줘야 됩니다. 철거 동그라미 놓습니다. 재축과 관련되어서는 멸실이란 말이 나왔을 때 멸실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래서 철거한 이후 종종과 같은 규모 범위 내 다시 축조하게 되면 개축이고 멸실된 이후 종전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재축이라 한다. 그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한 장 응기십니다. 이전이란 말 눈으로 확인해 놓습니다. 여기 건축 개념과 관련되어서는 나중에 시험 문제 하나만 풀어보시게 되면 건축과 관련된 문제는 틀릴 일이 없으실 겁니다.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수선 찾았습니다. 대수선은 작년에도 출제된 개념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대수선 개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대수선이란 건축의 기둥, 보, 내력벽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증설하는 것으로서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대수선에 해당되는 것으로 1번부터 9번까지 나오는데 얘는 꼭 안고 가셔야 됩니다. 나중에 한 장짜리까지 좀 정리를 해나가시게 되면 건축법과 관련되어서는 적용 범위에서 보통 세 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축물에 대한 개념 그리고 건축물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법령을 적용하게 되는지
그래서 건축법을 배제하는 건축물에 관한 개념도 정리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는데 여기 건축물 구성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교재에서는 여러 군데 좀 나뉘어 있지만 건축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과 건물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건축물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지하층이나 발코니, 주요 구조부, 부속 구조물에 관한 개념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 크기를 크다, 작다 표현하기 위한 건축 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에 관한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 구성과 관련되어서는 매년 시험 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작년에도 두 문제가 이 파트에서 출제되었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살펴놔야 됩니다. 그리고 저 건축물과 관련된 행위로서 건축 시험에 나오면 항상 다 맞추십니다. 대수선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 개정된 리모델링 그리고 용도 변경 여기 용도 변경은 29회 때 출제되었는데 올해도 또 출제될 겁니다. 그래서 대선에 관한 개념과 용도 변경에 관한 개념은 무조건 잡아놓으셔야만 저번 봄에 출제되는 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대선과 관련된 사항을 함께 살펴주시는데 대수선은 기존 건축물을 고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치게 되었을 때 아주 심하게 고치게 되면 건축 개념인 증축, 개축, 재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비만 오면 물이 새더라. 그래서 종종과 동일한 범위 내 다시 추출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된다면 심하게 고치게 된다면 건축 개념인 증축, 개축, 재축이 되어버립니다. 다만 신축이라고 하는 개념은 나대지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고치게 되면 그때는 소수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대수선과 관련되어서는 건축의 안전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을 수선하게 되면 대수선에 해당되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시험 볼 때까지 우리가 항상 약속하셨던 게 벽삼 계단 경관이란 말로 미관이란 말로 우리가 함께 보셨는데 우선 벽과 관련되어 4개 중에 3개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1번 내력벽 찾았습니다. 증설 예치하거나 벽면적 3.5m 이상 30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수선 변경하는 것 수선 변경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9번에 건축의 외벽에 사용되는 마감 재료를 외벽에 사용되는 마감 재료 가로 해놓습니다.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cm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30부터 변경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8번에 다가우택 다세택의 경계벽을 경계벽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 5번 방화벽은 그냥 보고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건축물의 무게, 하중을 지탱하는 기둥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벽을 내력벽이라 하고 이 내력벽을 조금이라도 새로 만들거나 철거하거나 벽면적 30cm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만약 이 내력벽을 조금이라도 고치게 된다고 하면 건축물 안전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대수선으로 표현하고 만약 수선 변경 시에 20제곱미터만 수선하게 되면 그것은 대수선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거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설 해체와 관련되어서는 면적 관계없이 모두 대수선이지만 수선 변경 시에는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때만 대수선에 해당된다는 걸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봐주실 것이 외벽 마감 재료입니다. 최근 밀양의 병원 화재 사건이나 제천 사우나 화재 사건은
이 마감재료에 발생한 유독 가스 때문에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이 외병 마감재료를 함부로 증설 해체하게 되면 화재와 관련된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손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 확인해 주시고, 특별히 수선 변경 시에는 30km 이상 수선 변경하는 때만 대손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우리 살아오시면서 건물 건축하다 보면 건물 공사 다 끝냈을 때 건물 외벽에 뭔가 드시우는 것 본 적 있으십니까? 그게 단열, 미관 향상 목적의 마감 재료를 설치했는데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이 마감 재료를 스티로폴로 설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스티로폴이 불에 타게 된다고 하면 유독가스가 생성되고 이것이 화재 발생 시에 큰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시켰거든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손 범위에 포함시킨 것으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가구택과 다세주택에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라 합니다. 특별히 경계벽은 건물 한 층에 두 세대, 두 가구 이상이 생활하게 되면 세대와 세대를 구분하는 벽면을 경계벽이라 표현합니다. 이러한 경계벽은 아파트 연립택에도 분명 존재하지만 대수선 대상이 되는 것은 다가구택과 다세대택에 설치한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만 대수선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모든 주거 형태는 세대당 한 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다세대택을 한 30평이라 해서 한 알 빌려주게 되었을 때 임대료가 한 50만 나온다고 하면 이 30평짜리를 10평씩 3세대로 쪼개어서 각각 임대하게 되면 임대료가 이 두 배 이상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세대택의 경우에는 기존 법정 세대가 하나이기 때문에 주차 공간은 한 대인데 이를 경계벽을 증설함으로써 세대 수를 늘리게 된다고 하면 주차장은 함께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한 대입니다.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 빌라 밀집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장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할 목적으로 다가구 다세대택의 경계벽의 증설에 대해서는 대수원 범위에 포함시키게 된 겁니다. 이 대수원 범위에 해당되게 되면 허가권자에게 허가받은 때에만 대수원할 수 있거든요.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하면 세대수 늘리는 경계벽 증설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아파트나 연립택의 경우는 하나의 주택단지가 형성되기 때문에 세대가 조금 늘어나더라도 주차장 문제가 크게 야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벽 앞에는 항상 다가구, 다세대택이 보일 때만 대수원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3번, 4번 묶어놓습니다. 기둥, 보, 그리고 지붕틀을 각각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숫자 3과 관련되어서는 기둥, 보, 지붕틀 세 가지라는 것 이해하시고 이번에 기둥을 두 개 증설했는데 이 두 개를 뺀 나머지 기둥은 죄다 4m이지만 이 기둥만 8m 높이의 기둥을 새로 만들게 되었다고 하면 건물 높이는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건 고치긴 고쳤지만 심하게 고친 것으로서 그때는 뭐가 된다? 높이가 달라지게 되면 그 자체가 증축행위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충 고치면 소선이지만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수선행위에 대해서는 대수선, 심하게 고치게 되면 증축, 개축, 재축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만 해결하신다고 하면 대수선은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그리고 6번 보시게 되면 주계단, 비난계단, 특별비난계단을 증설하는 것. 여기 주계단은 4층 이하의 건물에 만들어져 있는 계단을 말하고 비난계단은 5층 이상의 건물에 만들어진 계단인데 우리 비상계단 이용할 때 각종 방어문인 철문을 한번 열고 이용하셨다고 하면 걔가 비난계단입니다. 철문을 두 번 열어 계단 이용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특별 비난 계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주계단 등은 화재와 관련된 안전상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증설하는 것을 통제하고자 대수원 범위에 포함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7번 미관지구란 말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미관지구란 용어가 없습니다. 경관적으로 바뀌어 있는데 건축법이 국토계획법의 법률 개정을 따라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미관지구는 한옥마을이 미관지구로 지정되게 되는데 그 한옥마을의 건축물을 외부 형태를 변경하게 되면 한옥에서 양옥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행위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대수원 범위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다만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것은 이 미관지구와 관련되어 건축물의 외부 형태 변경이 아니라 용도 변경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얘는 대수원이 아니라는 것만 확인해 주십니다. 한옥이 양옥으로 바뀌는 것을 규제할 뿐 한옥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주거용에서 상업용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은 대수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3. 용도 변경 사셨는데 별표 3개 해놓습니다. 얘가 4년 동안 시험에 안 나오다가 작년에 시험에 나왔거든요. 한 번 내면 연속해서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안들을 꼭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 우리가 확인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보시게 되면 용도 변경 허가 신고란 말 찾으셨죠?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사용 승인 받은 가로 해놓습니다. 사용 승인 전입니까? 사용 승인 후입니까? 후입니다. 특특 시군구청장의 허가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에게 허가 받거나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3번 보시게 되면 허가 대상은 하위시설군에서 상위시설군을 용도 변경할 때 허가 대상이며 신고 대상은 하위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주십시오. 한 장 넘기십니다. 위에서 세 번째 네모난 박스 찾으셨죠. 건축물의 각 시설군 중에 동일한 시설군 동그라미 놓습니다.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건축물 대장 기재상 변경 신청해야 한다. 시장군수 구청장부터 기재상 변경 신청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한줄 밑에 다만 동일한 호란 말은 동일한 용도를 말합니다. 동일한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상환의 용도 변경의 경우는 기재사항 변경 신청마저 하지 아니한다. 거기까지 확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 해 주실 것이 바로 용도 변경입니다. 용도 변경은 올해 시험에 나온다라는 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용도 변경은 건축 허가 받거나 건축 신고하고 신축한 건물은 사용 승인 당시에 건축물의 사용 목적이 결정되게 됩니다. 최초 사용 승인 당시에 건축물의 용도와 달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를 용도 변경이라 하는데 우리가 가끔 등산하시다 보면 등산로 주변의 외관은 단독되지만 식당으로 바꿔 사용하는 건물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건축물이 용도 변경한 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 허가 받거나 건축 신고하고 공사가 개시되며 그러한 건축 공사가 모두 완료되게 되면 사용 승인 받아 완공한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라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고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건축 허가를 내줬던 허가권자가 허가 받은 대로 공사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사용 승인권자가 됩니다.
되게 되는데 이 과정을 공사 중이라 표현합니다. 건축 중이라 표현합니다. 건축 중의 관할 관청은 허가권자라는 것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법과 등기법 공부하시면서 신축한 건물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보전 등기가 필요한데 그 소유권 보전 등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출 서류가 건축물 대장이 되게 됩니다. 이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 군, 구청장이 사용 승인 이후 즉시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여 시, 군, 구에 빛이 보관하게 되는데 우리 세종시의 경우는 세종시장이 작성하고 빛이 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용 승인 받은 이후부터 해당 건물이 멸실될 때까지를 흔히 사용 중이라 하고 건축법에서는 유지 관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용도 변경은 공사 중에 발생하는 것입니까? 사용 중에 발생하는 것입니까? 사용 중에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 공사 중에 문제라고 하면 허가권자 관할 관청이겠지만 사용 승인 이후 사용 중에 발생한 문제라고 하면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고 관장하고 있는 시군구청장이 관할 관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과 관련된 관할 관청은 누구이다? 시군구청장입니다. 만약 허가권자가 용도 변경에 관할 관청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허가권자는 시군구청장 외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추가되는 겁니다. 허가권자는 특광 시군구청장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건축물 대장과 관련된 관할 관청은 누구이다? 시, 군, 구청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시, 군, 구청장에게 상위시설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허가, 하위시설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신고. 그러면 이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은 서로 시설군이 달랐을 때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을 분류할 수 있고 특별히 같은 시설군이라면 용도 변경 시에 허가 신고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저 같은 시설군 중에 서로 다른 용도인 경우와 같은 용도 안에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설군에 다른 용도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 변경 신청 대상이며 같은 시설군의 같은 용도라고 하면 기재사항 변경 신청마저 생략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 파악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시설군이 같다 다르다를 파악하기 위해 181페이지 보시면 시설군 9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통신시설군, 전기통신시설군, 문화집회시설군, 영업시설군, 교육복지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을 기타라고 바꿔놓으시고 기타시설군이라 해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설군과 관련된 사항으로 우리는 9가지를 정리할 수 있는데 자산전문연교 근주기란 말을 기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가끔 나에게 투자하면 돈을 6개월 만에 2배 불려준다고 하면 투자하시겠습니까? 6개월에 2배 나오면 노하우만 전수해달라고 이야기하십시오. 투자하라는 이야기 말고 내가 그렇게 투자받는 건 괜찮은데 남의 투자하는 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동해안에 보물선이라 해서 러시아 함선에서 뭐 금화 나온다고 해서 투자하라고 했는데 그게 사기라는 게 밝혀진 이후에도 경북 쪽에 폐금광이 이번에 금맥이 발견되었다 해서 또 투자하라고 작업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 다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웬만하면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금융기관에서 돈 불려준다고
영업 광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금융기관에는 자산 전문 영업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팀원에게 어떻게 하면 고객 설득할 수 있는지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감당하고 있는 강사가 근주기입니다. 그래서 자산 전문 연구 근주기란 말 기억해 놓습니다. 이쪽에 해당되게 되면 건축 안전 기준이 높은 것으로 많은 공사비를 들여야만 건물 건축할 수 있는 튼튼한 건물인 반면 그 반대쪽이라고 하면 건축 안전 기준이 낮은 것으로 분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 등의 시설군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그때는 허가 대상이고 그 반대라고 하면 신고 대상이라는 것을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셨다고 하면 우리 4번 문화집회시설군과 5번 영업시설군, 6번 교육복지시설군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무조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앞으로 문제 풀이할 때도 계속 반복할 이야기이지만 문화집회시설군과 관련되어서는 문종 유관입니다. 문화집회시설과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그리고 영업시설군은 답한 운수입니다.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을 다중생활시설이라 표현합니다.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그리고 교육복지시설과 관련되어서는 노교수의 야란 말로 대신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야영장시설 다섯 가지가 교육복지시설군에 속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파악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문화집회시설군에는 문, 종, 위, 관이 있는데 과거 문화집회시설인 극장에서 종교시설인 교회로 용도를 변경하게 되면 같은 시설군에 다른 용도로 용도 변경한 것이죠. 만약 이런 경우에는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라 기재상 변경신청 대상이 된다는 것 확인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종교시설에 해당되는 교회를 사찰로 용도를 변경하게 되면 건축물 대장에는 종교시설이라 적혀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절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별도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시설 상환에 서로 다른 시설군 상환의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허가 신고 사항으로 따지지만 같은 시설군의 용도 변경의 경우에는 다른 용도일 때는 기재상 변경 신청 대상이고 같은 용도일 때는 기재상 변경 신청마저 생략하게 됩니다. 작년에 용도 변경에 관한 문제를 시험에 내게 되었을 때 병원을 서점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시험에 낸 적 있습니다. 병원이라면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항상 하시는 게 노교소예요. 그래서 문종이관 다판운속 노교소예요. 그래서 얘는 교육 복지시설군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점은 어디에 속한다? 맞는데 이걸 참 애매해서 잘 모른다고 하면 항상 용도 변경에 관한 시험 문제 나오면 여백에다가 자산 전문 용도 근주기 이걸 적어놓고 얘가 어떤 용도에 속할 것인지 잘 찍으셔야 됩니다. 설마 얘가 자동차와 관련된 시설이다? 산업시설군, 2차 산업과 한계되어 있다? 전기통신시설군, 발전소나 방송국 그리고 문종이관, 다판운속, 노교소야 이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과 주거 업무 시설군, 기타 시설군이 있는데 이 기타 시설군은 축사, 온실을 말합니다. 서점과 축사는 좀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거 업무 시설군, 주택과 관계 있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남는 것은 근린 생활시설군에 속한다라는 것은 좀 파악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서점으로 용도 변경했다. 이런 얘기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상위설군에서 하위설군을 용도 변경했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라는 것을 잡아내셔야 되는데 최근 시험 유형이 지금 우리가 보셨던 답한 운속 이걸 가지고 시험 내는 것이 아니라 그에 속하는 구체적인 건물 용도를 직접 시험에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응용해서 문제 풀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해나가셔야 됩니다. 대신 하면
문제 몇 번 풀어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181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다시 보십니다. 건축의 용도 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 기준에 맞게 해야 한다.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 기준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보십니다. 여기 병원에서 서점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이 병원인 경우에는 건축 안전 기준이 높아 기둥을 8개 설치하라고 법에 정해져 있고 서점은 근린 생활시설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축물 관련 기준에 따라 기둥 4개 만들라고 정해져 있다면 이 병원을 서점으로 용도 변경할 때 기둥 8개인 상태에서 서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용도 변경하려는 건축물의 건축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그래서 법에서 이 서점으로 사용하는 때에 기둥 4개 둬야 된다. 이렇게 정해놨다고 하면 있던 기둥 4개를 없애버리고 4개 기둥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서점으로 용도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게 건축법상의 규정이 되게 됩니다. 반면 서점을 병원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없던 기둥 4개 추가해라. 그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동그라미 4번을 봐주십니다. 4번 찾으셨죠?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허가나 신고 대상 가로 해놓습니다. 얘만 보고 쉬었다 하시면 됩니다.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다 면적합이 100제곱미터 이상 100 추정했습니다. 용도 변경 후 사용 승인 받아야 된다. 사용 승인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단서를 잠깐 확인하십니다.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500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대손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로 닫아놓습니다. 사용 승인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디귿입니다. 허가 대상 허가 동그라미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합이 500 이상 500 동그라미 용도 변경 시의 설계는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한다. 설계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 개념 보셨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용도 변경은 사용 승인 이후에 발생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관할 관청은 누구이다? 제군구청장. 허가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도 변경에 관한 절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설군에 관한 구분을 하셨는데 저 시설군은 자산전문연구 근주기 문종기관입니다. 다판운송입니다. 도교수의 야입니다. 매번 시험에 내게 되면 이 세 가지 시설군 가지고 용도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시험 문제 내는데 작년에도 병원을 서점으로 용도 변경한다. 노교수에 의해서 내용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 같은 시설군 내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면 공사가 없습니다. 건축 기준이 같기 때문에 있던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대신 허가 대상이거나 신고 대상이라면 뭔가 공사해야 되는데 특별히 건축사에게 설계받고 용도 변경에 관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은 허가 대상으로 바다 면적합 500제곱미터 이상인 때 그러면 허가 대상이라고 하면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건축 안전 기준을 강화시키기 위한 보강공사가 이루어지고 그 보강공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기둥 몇 개 더 만드는 겁니다. 그 기둥 위치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설계해 주는 대로 공사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반면 사용 승인은 건축 법령에 적합하게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로서 보강공사가 이루어졌던 허가 대상과 뭔가 철거하는 제거하는 공사가 이루어졌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바닥 면적합 100제곱미터 이상인 때 사용 승인 대상이 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같은 시설군의 용도 변경으로 그 바닥 면적 500, 1000이었을 때 사용 승인 한다 안 한다. 같은 시설군이라면 없습니다.
같은 시설 군데 용도 변경 시에는 공사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용 승인 받을 필요도 없고 허가전 신고 대상으로 바다 면적합 100 이상일 때 사용 승인 절차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개정된 사항으로 이 작년에 개정된 사항이 작년에 시험에 응용되지 않았는데 아마 올해 한번 낼 겁니다. 원래 100 이상은 사용 승인 받아야 되는데 100 이상이지만 그 바다 면적합이 얼마?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로서라고 하면 이것은 엔드 개념입니다. 대손에 해당되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 절차 받을 필요 없다. 그래서 현재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 허가 대상으로 그 바다 면적합이 400제곱미터인데 기둥을 두 개 위치를 변경했다면 대수선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기둥은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데 대수선인데 기둥을 두 개 위치 변경했다고 하면 그때는 대수선을 수반하지 않고 이러한 경우는 사용 승인 절차를 생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한 번 더 시험에 내게 된다고 하면 작년에 신설된 예를 가지고 시험 문제 만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은 최근 4년 동안 시험 문제 안 나왔지만 작년에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과거 패턴 보게 되면 한번 내면 연속해서 3년 나오거든요. 그래서 올해 용도 변경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고 관련된 내용을 꼭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까지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쉬었다 하십니다. 쉬었다 하십니다.